찾아라. 오랜만이야. 엄마가 이걸 샀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비접촉 체온계라는 거야. 우리 햇살이와 엄마의 온도를 재보려고 해볼게. 아이 왜?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별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돼. 어머. 가만히 있으면 돼. 36.6도? 다시 해볼게. 36.5도? 강아지가 사람보다 높다 그랬는데. 다시 좀 가까이서 해볼까? 36.6도. 그림이 왔어? 그림이도 해보자. 그림이. 그림이도 36.5도? 강아지는 38도 넘는다 그러던데. 36도. 그림아, 이거 뭐야? 어? 햇살이 얼음 됐어. 뭐야, 다 36.4도야? 그리고 햇살이 얼었어. 이거 총인 줄 아나 봐. 햇살이 얼었어. 어? 그림아, 이거 뭐야? 엄마 다리에 재볼까? 아이, 이거 핥으면 안 돼. 엄마 다리에 재보자. 36.4도? 손목에 재야 되나? 그림아, 너 손목 줘봐. 아니, 물지 말고. 아, 이거 이상해. 안 맞는 것 같아. 엄마 발에 해볼까? 비켜봐. 36.1. 다시. 왜 그래? 이 비접촉 체온계가 정확하지가 않고. 아니, 사람이랑 강아지랑 왜 똑같아? 강아지는 38도 9도가 정상이라더니. 여기에 대해서 그런가? 물지 마. 귀에다 해줄까? 그림아, 귀에다가? 귀에다 재면 정확하지 않을까? 귀에다 해볼게. 아니, 목에다 해볼게. 아닌 것 같아, 이거. 햇살아. 햇살아, 무서워? 우리 햇살이 겁먹었어, 이게 뭔가. 햇살이가 그림이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높네. 다시. 다시 엄마 발에다 해보자. 에라, 이거 정확하지가 않네. 다시. 오, 햇살이 36.5도. 그리고 그림이, 아유, 그림아, 이거 장난감 아니야. 물지 마. 안 돼. 36.4도. 엄마 발에 해보자. 아이, 물지 마. 36.3도. 우리는 같은 패밀리라서 별로 체온 차가 안 나는 것 같아. 우리는 한 마음이야. 체온도 같아, 그림아.